교육서는 뭐 한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는데 앞부분에 앉아 있는 학교 파트들은 선생님이라고 보호해 줄 테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쪽부터 먼저 하고요. 근데 어차피 다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영어 쓰는 분들은 자, 3차함수 그래프 볼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는 까먹으려나? 느낌이 까먹었을 것 같긴 한데 저번에 좀 풀려보니까 많이 까먹었던데. 자, fx가요 3차에 a는 3제곱 일단 a가 양수라고 하죠. 그러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죠. a가 양수면 모든 다음으로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미분을 해야 뭔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얘가 0을 찾을 거예요. 미분에서 0대1을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 감정식이 삼변식이 0보다 크다 이 패턴으로 간다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네, f'가 두 개의 근을 간다고 하죠. 3a의 x-α, x-β. 그러면 그래프 경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가 2분에서 0대는 α일 때 여기가 x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이죠? 그럼 f 플라잉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f 플라잉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다가 0이야 여기다가 0이야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죠. 극대 극소가 되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게 f 플라잉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결정해서 보면 부호를 결정해보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플러스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마이너스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플러스 형태가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해도 돼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까먹었다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추가하자. 뭐 그래프의 성질은 이따가 하고요.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치죠. 이렇게. 여기가 x가 알파고 여기가 x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릴 테니까 보세요. 플라임이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베타가 될 거고 f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 그 건대부호 문제를 풀릴 때 선생님이 기출에서 많이 봤었던 그러니까 도함 사용 추가 들어간 파트에서의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여기가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있죠. 밑에 f 프라임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있죠. 저 대칭축은 뭐예요? 알파와 베타의 중간점이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맞나요? 그죠? 대칭축. 그럴 때 이 3차 함수의 요점, 즉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이 3차 함수는 요 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오케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미적분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곡점이라고 합니다. 전곡점. 이건 이 사람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점에 대한 성질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분했을 때의 대칭축이 요점이다. 요점에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건 나중에 증명을 해보긴 한데 지금은 그냥 눈을 보고 이런 그런 3차 함수에서 여기가 만약에 변곡이다라는 점이라면 원래 보통 3차 함수는 어떤 점에서의 적선을 부르면 무조건 다른 한 점이랑 만나요. 맞나요? 무조건이요. 어느 점에서든지 그러면 무조건 다른 한 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혈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으면 이 3차 함수랑 다른 점에서 하나 만난다고요. 그런데 변곡점의 혈의 접선은 이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면서 이 그래프와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셨나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접선은 이 그래프랑 만난 교점이 한 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는 미적분에 나오는 문제인데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3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떤 접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원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없다. 접점 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지출이 나와서 다른 학교 모험 설명 2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들어가는 학교 시험 범위에 나와서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변곡점이라고 하고 그게 나중에 미적에 나오는데 미적에서는 솔직히 얘도 써먹지도 않아요. 왜냐면 3차함수잖아요. 미적에서는 변곡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고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도 됐어. 근데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얘들아? 잘 봐? 잘 봐요? 이게 fx라는 함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노란색 접선을 gx라고 한다면 자, 여기 만나는 데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데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A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 A일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X는 GX의 부분이 X가 A 또는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fx랑 gx가 만나는 점이 a랑 b잖아 이렇게. 여긴 중분일 거고요. 왜? 접하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fx의 만약에 최고차항이 세제곱 1차다 이렇게 나오면 되다 라고 한다면 잘 봐요. fx-gx는 0에 중분이 2개 되는 거고 따라서 fx-gx는 자, 잘 봐. 대가리가 어차피 1차일 거 아니에요? GX는 1차니까. 대가리가 1일 거 아니에요? GX가 1차니까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되셨나요? 이거?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아니, 그냥 개념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됐어요? 요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지만. 됐어요? 그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fx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곱에 x-b하고 a일 때의 접선의 방식 구해서 넘겨서 bx, gx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봐요. 빨간색. 요게 이제 이 접선이 hx라고 할게요. 여기가 X가 T1이라고 하죠. 잘 따라가도 됩니까? 그럼 여기서 FX는 GX의 근이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이 X가 T밖에 없다고. 근데 저기 삼중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얘들아. FX는 GX다라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요.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면 제가 이렇게 될 거예요. A, B.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뭐 일단은 봐주세요. A 접하고 B 지나가고. 여기 만약에 HX 아니니까 F1X라고 한다면 이게 F1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근이 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허근이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보세요. fx 빼기 gx는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만약에 내가 F2X라고 잡으면 이 그래프 뭐야? 잘 보세요. 이게 X축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 왜냐? 봐봐요. Fx-gx면 요거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Fx가 이때 음수일 때는 양수잖아요. 음수 양수. 똑같잖아. 음수 양수. 근데 여기는 뭐 한다고? 접한다. 그래서 접선인데 지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다? 3차원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하나 더 예전의 거에 비해 추가해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뭐라고? 어떤 점에서 3차 함수인데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걔가 3차랑 다시 만나지 않는 애는 얘밖에 없다. 졸리지? 조금만 하고 싶게 참아. 잔소리 많이 들으니까 졸리겠지. 자, 우리 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여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 A랑 B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자, 그러면 2대 1이다. 기억 나시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절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2대 1. 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건 아는 대절 다 알고 있죠? 모르면 중간중간에 문제 좀 다시 설명해 줄게요. 괜찮죠? 네. 이런 패턴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치울게요.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도 알았으니까. 네. 대신에,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와 역시 마찬가지로 GX, GT를 넣어서 넘기면,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접선의 방향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얘네. GX는. A점을 주면. T점을 주면 구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넘기면 FX 구하고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뭐야? 선별식이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가? 얘는 이제 세상보다 전부 다 많이 죽었죠. X-α의 제곱 형태. 그러니까 아까 얘기 방금 선생님이 주셨던 이런 제곱 형태가 여기 알파네.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여기 Y는 F 프라임. 여기가 이제 F 그래프고 F 프라임 그래프다.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알파. 그래서 플러스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올라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세 번째.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F 플라임이 뭐 없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네, 그냥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죠. 그래서 F 플라임의 그래프, F 그래프가 쉬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F 플라임의 그래프는 뭐야? 떠있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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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근데 이제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얘는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는 잘 안 나오지 않나? 얘는 줄이 잘 안 나온다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줄 지울게요. 알고 있는 거니까 교과서에 있죠? 있는 거니까 지울게요. 보세요. 자, 잘 봐요. 저 형태의 문제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요. 일단 간단한 얘기 두 개를 들어볼까요? 뭐 판별식 0이든 아니면 판별식 0을 쌌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다고 칠게요.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3차 증가하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주냐면 여기 줘요. y는 하고 mx 플러스 k를 줘요. 그리고 얘는 정해주고 얘가 물음표인 거예요. 변수가 k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기울기가 정해졌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 접하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 사이를 지나가면 세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지나가서 접하면 또 두 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둘,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그럼 k 값에 따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바뀌죠.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연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만약에 xx라고 하면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뭐 sk 여기서의 교점의 개수를 gk라고 하잖아. gk가 불연속 점에 대해서 뭐요? gk 곱하기 hk가 연속을 유지하는 2차함수 hk를 구하고 h3을 구하는 그럼 이 2차함수인지 알겠죠? 두 군데서 불연속이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이해되세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요걸로 푼 문제잖아. 근데 그래프가 적용되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래프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게 안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와요. 뒤로. 더 어려보려면 가볼까요? 잘 봐도 나중에 이런 문제 쓸 거니까. 기출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이번에는 더 웃긴 거.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지금 선생님 똑같은 것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죠. 역시 증가함수예요. 중간에 안 쉬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변곡점을 하나씩 줘요. 저기서 얘기하지. 여기도 변곡이 있어요. 어? 미분해서. 왜냐면 2차함수가 나오잖아. 미분하면 무조건 이렇게. 2차함수가 나오잖아. 이거는 대칭축 무조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돼도 아까 F 플라이 F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이렇게 떠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떠있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변곡이면 이게 대칭축이에요. 이렇게. 이건 똑같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알파벳가 없다 뿐이지. 0이 되는 거 없다 뿐이지. 대칭축은 생긴다. 이해했죠? 그럼 그 대칭축에 대한 문제 즉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내가 A, B라고 붙잖아요. 괜찮죠? 그러면 y는 m 아니면 tx minus a plus b라는 직선을 줘요. 근데 얘가 변수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t가 뭐냐에 따라서 교점이 달라져요. 만약에 t가 여기 내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이 딱 그어지면 교점이 이렇게 하나죠. 맞아요? 근데 얘는 약간만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몇 개가 되냐면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여기 교점이 하나라는 거죠. 그럼 주요 교점이 한 군데예요. 하나밖에 안 돼요. 어디요? 여기 접선. 아까 얘기했던 이 접선. 그때만 주요 교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래프 줘놓고 기형, 니은, 디귿 이런 문제 풀 수 있죠. 맞아? 틀려보다 틀려. 불연속 점은 하나야, 이렇게. 어디서 불연속이야? 이렇게 준다는 거죠. 뭐, t가 얼마일 때는 교점이 두 개야, 세 개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교점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두 개인 경우가 없어요. 여기 하나에 비해서 조금만 크고 무조건 세 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내려오고 무조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놓고 무슨 얘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3차로. 그래프의 계약만 안 나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극한문제, 연속문제를 다 갖다 집어넣고 맞아 틀려라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야, 너 그래프는 그릴 줄 알지? 근데 그 그래프의 성질이랑 걔가 갖고 있는 특성을 니네가 알고 있어라고 하는 문제들을 계속 물어볼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주셔야 돼요. 이게 수능이 가까워서 모의고사 꺼지는 문제예요. 요새 추세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내가 얘기했죠? 그런 문제는 곧 내신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문제를 봐야 돼요. 내년에도 이런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물론 미적분에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닥쳐가 있어요. 스트레스 연습을 하고 가셔야 미적분 가서 안 깨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까? 이렇게 좀 있어. 이따가 시험 잘 본 사람들은 상담할 거예요. 방부 등식이랑 살짝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 3차 함수가 이제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 잠 깨봐. 그러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에 개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3차 함수의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요 패턴이에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것도 치웁시다.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3차 방정식의 문제를 한다. A가 0보다 크다고 할게요. 똑같이 0보다 작으면 뭐 연결이 많이 포함 되는 거니까 돼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해서 함수를 잡고 미분을 해서 0되는 게 판별식이 여기 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으면 그럼 몇 개 가져요? 그쵸. 세 개를 가져요. 세 개. 또는 두 개. 하나 중근, 하나 실근, 두 개. 하나 실근, 하나 중근. 이렇게. 두 개를 갖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를 갖는 경우가 있죠. 한 개.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한 개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래프를 푸는 거죠. 뭐 미지수가 있던지 간에 그 미지수 어떻게 바꿀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여기다가 미지수를 많이 주는 편인데 그럼 얘를 넘겨서 그어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아니면 이 자체를 fx라고 해서 미분해서 극대극수를 찾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우리처럼 알파야, 베타야 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극대극수의 부호가 반대로 되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그래야 등이 세 개가 나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는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때 극수의 부호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래서 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한 문제가 있고 그때 극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편한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둘 다 이 방법을 풀어도 돼요.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하더라 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만드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관련 지어서 선생님 지금 뭐라 할 거냐면 4차 함수를 하려고 해요. 4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들어봐요. 자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하려기 위해서 얘를 미분했다고 치죠. 저기는 ABC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의 x제곱 3b의 x제곱에 이 c의 플러스 d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뭔지 모르겠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w더라.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죠? 아, 미분에서 0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네, 이렇게. 그냥 알파고, 베타고, 감마라고 하자고, 이렇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얘가 f의 그래프면 f 플라잉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f 플라잉의 그래프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그런 식으로. 네. 이 얘기. 이 얘기. 그럼 뭐예요? 생각해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말 그대로 극대를 가는데, 극대 가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뒤에 또 하겠지만. 그러면
실근이 F 플러스 X는 0이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가는 거죠. 이 모양이 해야겠네. 실근이 3개여야겠네.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실근이 3개여야 W 모양은 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가 방정식 문제로 3차의 방정식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게 기말이에요. 그래프 방정식. 서로 호가요. 됐어요? 이 얘기. 그럼 두 번째. 하탄 녀석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거야? 내려가다가 쉬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올라가다가 쉬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할까요? 여기가 베타라고 해요? 그러면 F 플라이는. 자, 우리가 알파죠? 베타죠? 이렇게 돼요. 내려오다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하나는 중근. 미분에서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 그럼 여기일 때가 꺾인.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가는, 쉬다 내려가는 그래프. 그럼 뭐야? 아, 이게 남았으니까 이 형태라고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 때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게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 3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해결을 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 이게 또 호환이 되는 거야. fx 그래프랑 f 프라임이 될 거야.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아, 이게 그 뜻이야? 그럼 f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 f 프라임 이렇게 돼? 그럼 fx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이런 걸 할 수 있냐. 그럼 만약에 이제 세 번째 뭐 요거는 조금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프가 여기가 알파고 2분의 3이 없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얘는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이게 서로 상황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미분한 3차함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두 가지 다. 그래프로 하는 방법, 극대급수의 도로 따지는 방법. 이것만 잘하면 그 다음 문제들은 대부분 다 잘 풀려요. 상관없어요. 결국엔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안 풀려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문제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전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점수하는 2에서 2-3에서 가장 많은 파트는 이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을 거고 그 외에 뭐 속도가 속도 방정식의 활용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파트는 안 끝나요. 계속 나오고 있죠. 미안하지만 적분에도 나와요. 많이 꽤나.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바뀌지 않아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왜요?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나오면 이걸 적분하면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fx 그래프를 하나 주고 fx 그래프 개형해서 적분한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고 계속 나와. 그리고 이 얘기는 모의고사에도 무조건 나오는 문제.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그러니까 뭐 끝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꽤나 단계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예요? 유형이 많다면 이걸 사용하는 문제들.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3, 4차 방정식. 3, 4차 함수예요. 여기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보면 식이 나와야 되고 f 프라임의 그래프를 보면 fx의 그래프의 개형과 식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게 왔다 갔다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 풀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오고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도 돼요. 내가 저기 뭐야 시간이 줄 거거든요. 그럼 상담을 좀 할 거니까 시너지도 주고 할 테니까 한 명씩 상담을 좀 하고요. 이따가 또 더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다음 시간에 반부 등식이랑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거 나갈 테니까 3, 4차 함수의 대한 그래프 형태 패턴은 다 풀어보세요.